여러분, 흑자 레이저 들어보셨나요? 흑자도 처음이고 흑자 레이저도 처음이라고요? 그럼 요즘 들어서 얼굴에 없던 까만 점이 새로 생긴 분이 계신가요? 분명 있으실 겁니다. 높은 확률로 태양빛에 의한 흑자, 일광 흑자가 여러분들의 얼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흑자가 있으면 거무튀튀하고 보기 안 좋으면서 결정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게 하죠. 그럼 이런 흑자는 어떻게 제거할까요? 예전에는 레이저를 5회, 10회 쏴가면서 치료했습니다. 한마디로 흑자 패키지를 끊어서 레이저를 몇 차례나 쏘면서 치료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치료하는 병원들이 많아요. 하지만 흑자는 쉽게 제거되지 않고 돈은 돈대로 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리팟이라는 레이저가 도입되면서 흑자를 한 번에 혹은 최대 두 번에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리팟은 단순한 레이저가 아닙니다. 피부과적 수술 도구예요. 아니 어떻게 레이저가 수술 도구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피부과적 수술을 수행합니다. 리팟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는 혈관을 보존하면서 흑자 색소만을 타겟팅하는 데 있습니다. 혈관 보존과 흑자 색소의 타겟팅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기존의 레이저들은 색소를 잘 치료했습니다. 흑자도 줄곧 잘 치료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색소가 올라오는 등 과색소 침착의 부작용이 발생했죠. 색소 치료를 하는데 오히려 색소가 진해지는 부작용이 벌어졌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혈관에 있습니다. 레이저가 색소에만 먹으면 좋지만 기존 레이저들은 혈관에도 어느 정도 레이저 에너지가 전달됐습니다. 손상받은 혈관에선 색소를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과다 분비돼요. 결국에 좋아졌던 색소가 다시 진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죠. 리팟은 부작용의 원인이 되는 혈관을 과냉각 기술로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쪼그라든 상태에서, 즉 혈관이 과냉각된 상태에서 에너지가 조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는 레이저 에너지 전달이 최소화되고 색소에는 정확하게 레이저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리팟이 일반적인 레이저 치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흑자 색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몇 회 시술을 받아야 하는 기존 레이저로 흑자를 치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에 혹은 최대 두 번의 시술로 흑자를 치료하시겠습니까? 흑자 레이저, 아니 백자 레이저 리팟을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